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오는 9월 9일부터 201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높으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분식집과 식당에 순대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순대 제조업체 99곳의 위생 상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전체의 40%인 39곳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유통기한을 속인 업체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 품질 검사를 하지 않거나 보관 기준을 속인 업체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곡 브라더스 4의 Green Leaves of Summer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경모 대학 입학지원실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도 수시 모집 요강 발표됐습니다만은 올해와 비교해서 수시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그 대학 등원은 좀 줄긴 했는데. 예. 수시 모집 인원은 올해 대비해서 한 2.2% 증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4만 명 정도를 모집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시 모집의 전형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기로는 뭐 학생부 위주 전형이 좀 늘었다면서요? 예, 네, 학생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 모집에는 주로 이제 학생부하고 논술하고 그 실기를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전형이 한 1,700명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한 85.2%를 선발하게 됩니다. 예. 그 올해 수시 모집과 비교할 때 또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예, 뭐 학생부 전형이 좀 증가한 것 플러스해서 그 논술고사하고 특성고사 부분이 조금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 논술고사는 아시다시피 그 대학별 고사를 의미하는데 작년도 대비했을 때 그 대학 수로는 한 개, 모집 인원은 한 2,200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 적성고사의 경우에도 대학 수로는 두 개 대학, 그다음에 모집 인원으로는 한 1,200명 정도가 감소를 해가지고 네. 수시 모집 전체를 봤을 때는 기존의 논술고사나 적성고사에 비해서는 학생부 전형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인재특별전형은 증가했다던데 이 지역인재특별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역인재특별전형은 이제 지역인재 육성법에 따라서 올해 이제 2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인재들이 그 해당 지역의 대학 입학 기회를 좀 확대를 해주는 그런 특별전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보게 되면 수시 모집에서 80개 학교에서 9,5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숫자는 이제 학교로는 한 13개 대학, 그다음에 숫자로는 이제 한 2,300명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 전형만 실시하는 대학도 있다고 하던데 이 특별 전형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떤 대학들이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전형에 대비하는 개념인데요. 근데 경력이라든지 또는 그 소일 등에서 대학이 제시하는 특별한 기준 내지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자를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수시 모집에서는 36개 대학에서 이제 특별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신학대학 쪽 이런 쪽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 내년도 대학 수시 모시 일정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예. 그, 실수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그 수시 모집 접수가
9월 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접수를 하실 때 사전에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예.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시 지원은 몇 회까지 할 수 있나요? 예, 기본 이제 6회까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대 6개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그 지원해서 제안을 받지 않는 학교도 있다던데 어떤 학교? 예, 지원해서 제안을 받지 않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문대학이라든지 예. 또는 산업대학 그리고 예. 특별부에 설립된 대학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과학기술원 예. 그다음에 광주과학기술원 이런 대학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 경찰대학이라든지 또는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 계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다만 그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에 포스텍은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예. 그 포스텍은 왜 지원 제한을 받게 되나요? 그건 이제 그 특별법에 좀 이렇게 연관돼 있기는 한데 하여튼 예. 좀 그 특별한 그 예.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나 전형 유형이 다른 경우는 여러 번 지원할 수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6회 지원 내라면 동일한 대학 내에서 이제 복수의 전형 지원이 가능하긴 한데 예.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지원을 조금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확인을 해보시고 예.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에 무턱대고 지원할 게 아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잘 따져봐야 한다던데 그건 무슨 예,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반적인 그 경영이라든지 또는 그 정부의 교육 정책 부분에서는 수시에서는 가능하면 수능 성적을 연관시키지 말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거든요. 예. 이런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모집 단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장력 기준을 설정한 대학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하시기 전에 자신이 지원한 과의 최장 기준이 지금 수시 부분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시 모집에서 합격은 했는데 그 또 다른 대학에 가고 싶다거나 또는 정시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경우에 수시 모집 합격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이제 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거나 또는 수시 모집에 충원 합격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시 모집 지원 시에는 조금 더 신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내년도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수시는 그 평가 요소가 수능 성적이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학생부 그 성적이라든지 활동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나 그런 그 특기 이득성을 주로 이제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조금 그 지원하실 때 고려할 점은 지금 현재로 본인이 지금 그 해당 학교에서의 어떤 교과 성적이라든지 또는 비교과 활동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예. 그런 점검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담임교사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상담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신 이후에 어떤 부분을 좀 보충을 할까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학생들이 수시를 노리는 게 좋을까요? 정시보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시는 정시에 대비했을 때 수능보다는 학생부가 중시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네. 그간에 이제 그 학생 개인이 학생부 내에 있는 교과 성적이라든지 또는 비교과 활동을 잘 관리를 해온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 중에 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특정 학과에 대한 특정 특성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준비를 많이 해온 학생이라면 예. 아무래도 수시를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수험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선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예. 대교협에서 대입 정보 박람회를 연다고요? 예, 예. 오늘부터 사실 그 나흘 동안 그 코엑스 3층 C홀에서 저희들이 이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예년보다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고
또 오시게 되면 이제 그 개인이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하고 싶은 삼가 대학을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예. 일대의 상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오셔가지고 개인의 그 학생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시모집 뭐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모집 요강 발표 시기가 좀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사실은 이제 그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교육정책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전형을 간소화시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그 대거가 있는 정보를 사전에 이렇게 이제 예고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수시 요강을 발표한다든 이런 부분들은 사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전 시기에 비교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미리 예고된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앞서 대입정보 박람회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전해주셨습니다만은 대기업에서 전화상담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미리 받고,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저희 대학교육협의회 파견 오신 전문적인 상담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상담을 받고 있는데, 예. 전화번호는 1600-1615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예. 신청을 하시면 시간을 정해서, 저희 쪽에 파기 나와 있는 그 여러가지 전문 그 상담 교사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예.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대체로 이제 상담 운영 시간은 이제 6월달까지는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예.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조금 연장을 해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상담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전화 1600-1615번 상담하시면 예. 될 것 같군요. 네, 지금까지 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경모 대학입학지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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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대한민국! 서울 사는 김진우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요즘 하루 종일 땡볕 아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께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쑥스러운 많은 딸이라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그리고 앞으로는 또 직접 자주 마음을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늘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저도 아빠 보고 더 열심히 지내는 딸이 되겠습니다. 신청곡은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ails So Good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김진아 씨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김진아 씨가 힘을 드린 아버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또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오베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참여하실 분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아 씨의 신청곡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오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맞춤 그린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 웰빙 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함께하는 분이시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나갔나요? 예. 오늘은 먼저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를 소개해 준다고요? 네, 유석현 행건은 혹시 키덜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네, 키덜트는 아이를 뜻하는 키드와 성인을 뜻하는 영문 어덜트의 합성어인데요. 작년 한 해를 빛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키덜트라고 합니다. 예.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의 감수성을 간직한 어른을 지칭하는 말 키덜트. 그래서 오늘은 키덜트를 위한 행사 세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행사인데? 첫 번째는요. 서울 키덜트 페어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이 서울 키덜트 페어를 했었을 때 4만 명이 다녀간 화제의 전시인데요. 서울 키덜트 페어. 올해는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 동안 2호선 삼성역 코엑스홀 D홀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미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어제부터 진행을 했네요. 키덜트 페어가 이제 약간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부터 예. 어른들을 위한 키덜트 제품까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합의 전문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케이블 TV에서 방영 중인 자동차 관련 게릿 기어팀 그리고 드래곤 관련 핫토이 코카콜라 마비노기 페이퍼토이 그리고 이제 남자라면 꼭 한번 가지고 싶은 되게 고급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실제 차는 아니지만 어른 장난감용으로 구매해서 조립한 후에 집에다가 멋지게 전시할 수 있는 종이차와 종이 건축물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 대중에게는 다양한 키덜트 문화와 트렌드를 소개하고 아이의 꿈과 아빠의 추억을 하나로 모아 펼칠 수 있게 할 키덜트 페어. 어제부터 26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5일 동안 삼성 코엑스 홀 D홀에서 열립니다. 예, 두 번째 행사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럼 경기도 성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성남 아트센터에서는 플레이모빌 아트전이라고 열립니다. 플레이모빌은 1974년 독일에서 개발된 약 7.5cm, 그러니까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되죠. 예. 요 크기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사람 모양의 피규어. 그러니까 피규어가 관절이 움직이는 모형 장난감이란 뜻이래요. 예.
이걸 이제 중세 기사, 인디언, 건설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플레이모빌은 전 세계에 걸쳐 두터운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교함과 예술성으로 일반 대중에게도 친근한 장난감인데요. 네.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는 플레이모빌을 소재로 한 플레이모빌 아트전을 25일 토요일이죠.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 구미술관이라고 해요. 여기가 네. 여기서 개최를 합니다. 플레이모빌을 사랑한 국내외 작가 20명과의 협업을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살바도르 달리 등 유명 예술가들의 명화를 플레이모빌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보시면 플레이모빌의 역사와 변천 과정, 빈티지 피규어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명 예술가들의 명화를 패러디한 작품도 전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묘법으로 빛의 효과를 표현한 화가 조르주 쉐라의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이게 이제 그 어떤 뭐 큰 대기업의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 예. 명화의 엉덩이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여자가 양산 쓰고 있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예. 요거 그리고 살바드로 달리의 기억의 지속, 비틀즈의 에비로드, 네 명이 지나가는 횡단보도 그런 예. 것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저희가 앤디 워홀 티켓 드리고 있지요. 네. 마를린 머노 이런 작품들이 유명한 명화를 이 플레이모빌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비틀즈 앨범에서 폴 맥카트니의 맨발 그리고 멤버들의 의상 색깔, 앤디 워홀 그림에서 마를린 먼로의 점 좌표까지 섬세하게 작은 부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플레이모빌로 똑같이 찍어놨습니다. 예, 판매도 하는 거예요? 예, 가서 좀 살 수 있는데 지갑 예 강림하실 겁니다. 지름신이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도 있다고요? 네, 엄마들이 좋아할 행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몰 B홀에서는 핸드메이드 코리아 페어 2015가 열립니다. 예, 뭐 손으로 직접 만든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핸드메이드 코리아 페어는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 그리고 바이어들과 직접 대중이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네. 총 550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고 600가지의 부스의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회화, 조각, 오브제, 금속공예, 뭐 가죽공예, 가방, 시계, 목걸이, 막 패션,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홈메이드 음식까지 여자분들, 주부들이 열광할 것을 다 전시합니다. 이번 핸드메이드 코리아 페어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번에 그 홍보 행사 주관하시는 분으로 대표로 네. 연예인으로 옥주현 씨가 뽑혔다고 하네요. 예, 물레 돌리는 것도 볼 수 있고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지름심이 또 강림할 예정이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숲 캠핑장에 나와 있는데요. 올 여름에는 이곳처럼 가까운 도심공원에서도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숲에 오늘 캠핑 왔지요? 네. 모기가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서울숲에 뭐가 많으니까. 식물이 많으니까. 원래 모기는 식물의 즙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서울숲에서 캠페설가하고 정인숙입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기를 퇴치하는 이런 걸 만들고 야간에 곤충 탐사도 하고요. 가족들이 와서 재밌는 캠핑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캠핑은 처음이에요. 공기도 좋고 서울 안에서 쉴 수 있으니까 애들이랑 좀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사와 샤워가 안 되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차도 막히고 한데 멀리 가는 거 자체 부담되니까 저는 집에서도 가깝고 자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음식도 줄이고 산책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놀 수 있고 자연을 많이 보게 돼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청동구청 공원팀장 배남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7개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캠핑장과 달리 취사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숲 캠핑장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이윤지 리포터가 서울도심공원 캠핑장 현장을 다녀왔네요.
서울의 산과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1박 2일 기준으로 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의 산과공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죠. 사연 도착했습니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459번님. 저희는 주말 부부입니다. 일 때문에 신혼 때부터 떨어져 지내는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남편. 너무 열심히 사는데 시부모님들이 편찮으십니다. 남편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힘내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 5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강병철과 삼태기의 낚시터의 즐거움.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지까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네, 서울의 동주민센터가 새롭게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동주민센터는 민원과 단순한 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 밀착형 복지 거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우선 이달부터 13개 자치구 80개 동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오는 2018년까지는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합니다. 사회복지와 방문 간호를 맡을 인력도 앞으로 3년 동안 현재 2배 수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게 되나요? 기존의 복지 대상자인 빈곤 가정, 위기 가정은 물론이고 65살에 진입한 노인과 출산 가정도 찾아가는 이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장소마다 아기를 낳은 가정이 있으면 복지 플래너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평가하고 또 산후 심리 검사도 실시합니다. 아기 돌보기와 모유 수유 등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 교육도 진행하고요. 65살이 돼서 노령층에 들어선 이 노인의 건강 상태 역시 공무원과 방문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방문 점검하고 노후 복지 설계도 지원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수당, 기초생활수급 등 제도별로 복지 서비스 상담을 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복지 상담 전문관만 만나면 창구를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상담받고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한여름밤에 야외 영화관 소식도 있어요. 해가 진 뒤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 이 인기 피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강공원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한강다리 아래 8군데에서 한강다리 및 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모두 영화 85편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장소마다 상영하는 영화의 주제가 다른 것도 특징입니다. 성산대교와 방화대교에서는 음악영화, 원효대교와 동작대교에서는 단편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요. 청담대교와 한남대교에서는 음식영화, 천호대교와 양화대교에서는 가족영화가 상영됩니다. 특히 올해 한강다리 및 영화제 피날레는 프랑스 액상 프로방스 음악 페스티벌의 오페라 공연 실황이 장식합니다. 네, 이번 토요일부터 광화문 광장으로 가면 뽀로로 택시를 탈 수 있다면서요? 네, 뽀통용이라고 불릴 만큼 어린이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캐릭터죠. 뽀로로.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인 택시 20대의 외관을 뽀로로 캐릭터로 포장을 해서 이 뽀로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레죠. 25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뽀로로 택시 승차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오후 낮 12시부터 4시까지 뽀로로 택시 승차 체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광화문 광장 인근 교보빌딩과 세종문화회관 앞에 임시 승차대가 마련되고요. 명동이나 남산, 종로 등 가까운 거리까지만 이동할 수 있고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선희입니다. 네, 김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아휴,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몰래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밥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짓는다는 건 마음을 다한다는 것. 가족을 위해 짓는 그 마음으로 집을 짓습니다. 의정부 밀락 2지구 2차 3차 동탄 2신도시 5차 호반베르디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 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 감독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한 화장품 전문가는 빛에 의한 광노화뿐만 아니라 뜨거운 온도로부터 발생하는 열 노화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여름엔 화장품을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더워서 화장 자체가 싫으신 분들은 냉장고에서 얼음 하나를 꺼내 얼굴 구석구석을 미끄러지듯 마사지해주는 이른바 얼음 하나 마사지를 통해 열 노화로 인한 피부 탄력 저하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시원한 얼음 하나 마사지와 함께하면 좋을 경쾌한 힙합 음악 하나 소개합니다. 세르지오 멘데스의 The Look of Love. 장성문 감독의 추천곡 The Look of Love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